그렇게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한 박현빈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빠이빠이야를 만든 정희성 작곡가를 무작정 찾아가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 자리에서 오디션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윤정이 있던 회사 역시 무작정 찾아가서 남자 장윤정이 되겠다며 인사를 드렸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 장윤정의 회사는 남자 가수는 원치 않아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오디션 과정은 한번 거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때 박현빈이 10년 이상 쌓은 성악 실력 덕분에 소속사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계약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뉴스입니다. 박현빈의 아버지는 군악대에 근무하셨고 군 전역 후엔 클럽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카바레 같은 곳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 건반 연주자인 박현빈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 직전까지 서울 영등포에 있던 금마차 카바라에서 각각 색소폰과 건반을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박현빈의 어머니 또한 가수가 꿈이었으나 어머니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중가수가 되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가수의 꿈을 접으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모님이랑 자매가 나란히 노래 강사를 하고 계시고 이모 전진양씨는 배우 이윤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훗날 박현빈이 성악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는데 이 두 분의 역량이 가장 컸다고 했으며 이 두 분은 노래 강사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개런티가 보장되는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셀럽이라고 했습니다. 박현빈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였으며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를 가르치면 친구들보다 확실히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클래식에만 심취해 음악만을 사랑하는 고리타분한 신동은 아니었으며 밥을 걸러도 모를 만큼 심각하게 게임에만 빠져 지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어머니가 말하길 그땐 밥을 주는 게 아까워서 안 줬다.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푹 빠져 있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냐. 그냥 그대로 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게임을 할 때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아이가 무의식 중에 음악에 딱딱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걸 보고 그래도 게임보다는 음악을 좀 더 타고났구나 라고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현빈은 음악에 소질이 있었던 만큼 운동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 선수가 되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으며 실제 실력도 수준급이라서 중학교 시절에는 진지하게 선수가 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현빈의 어린 시절 집안은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못한 편이었으나 형은 플루트, 그는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10여 년 정도 하면서 그는 바이올린 신동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나 IMF 외환위기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전공을 그나마 돈이 덜 드는 성악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하셨던 부모님들도 가세가 힘들어지자 업종을 바꾸셔서 백반 음식점을 했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마음씨가 너무 좋은 나머지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만 보면 형제가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와야 하는 형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형제에게 음악 공부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으며 음악은 돈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집이 부자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음악은 한 명만 시켜도 기둥이 뽑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둘이나 시켰으니 그럴 법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음악을 못 배운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형편 속에서도 형제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현빈은 집안에 빛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자녀 교육 방침 덕분에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악을 전공한 박현빈은 군대를 가게 되었으며 사실 그동안의 클래식만 사랑했다면 군대에서 처음으로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트로트를 많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성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때 이미 박현빈의 집안은 쓰러져 가고 있었으며 원래부터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마저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어머니의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 가정을 지켜본 박현빈은 이래선 안 되겠다며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남자 장윤정은 왜 없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윤정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된 박현빈은 가수로서 활동할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름에는 누구나 자신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각기 다른 의미가 깃들어 있었고 막 신인 가수로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이미지가 굳기 때문에 부르기 쉬우면서도 빠르게 기억될 이름이 절실했다고 했습니다. 2006년 박현빈이 데뷔를 앞둘 당시 방송가의 가장 큰 이슈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고 그때 회사 대표가 장윤정에게 요즘 가장 잘나가는 남자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윤정이 현빈이라고 대답했고 그 한마디에 애명이 박현빈이 되었으며 트로트계의 현빈이 되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박현빈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현빈이란 유명 스타의 배우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게 내심 싫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성악을 오래 해온 박현빈이 트로트 창법으로 바꾸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악은 반주 자체가 없고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트로트는 마이크로 소리 내는 점도 어색했고 클래식에서 사용하지 않던 트로트 기교 역시 필요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모두 거친 박현빈은 마침내 2006년 빠라빠빠로 데뷔하게 되는데 데뷔하자마자 월드컵 붐과 지방선거에 편승하여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송으로는 딱이었던 빠라빠빠는 지방선거 당시에 총 700여 명의 후보들이 박현빈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썼었고 이것은 한국기록원에서 최다 선거 로고송 가수로도 인정받게 됩니다. 월드컵의 신나는 응원송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박현빈의 목소리로 녹음된 로고송을 틀었기에 박현빈의 첫 노래 빠라빠빠는 곧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졌고 그 이후 박현빈은 수많은 행사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기세를 몰아 첫 정규 앨범까지 내게 되는데 그의 인생곡 곤드레 만드레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야말로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때 박현빈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니터링 전문 사이트 차트코리아에 조사한 결과 9월 넷째 주 TV와 라디오 방송 횟수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곤드레 만드레는 박현빈의 최고 히트곡으로도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큰 인기를 얻었고 주로 젊은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자주 부르는 곡으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2007년에 두 번째 싱글 앨범 오빠만 믿어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로고송으로 시장을 독식하며 로고송의 절대강자로 부상하여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2008년에는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샤방샤방을 발표했으며 이 노래 또한 총선기간 인기 로고송으로 사용되며 시선몰이에 성공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대찬인생을 발표하는데 이 곡은 1997년 영화 할렐루야 주제곡으로 당시에는 신철이 불렀지만 이것을 박현빈이 트로트 스타일로 재편곡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일본에 진출하여 자신의 곡 샤방샤방을 일본어로 번안시켜 앨범을 제작해서 발매했고 새로운 트로트 한류스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박현빈은 신세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가수로 손꼽히며 곤드레 만드레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뒤 꾸준히 히트곡을 양산하여 장윤정 이후 가장 크게 성공한 트로트 가수로 꼽히게 됩니다. 박현빈은 심지가 굳은 의리맨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장윤정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트로트 기획사에 몸담았지만 소속사가 내부 분열로 공중분해되면서 모두가 이해타산을 따져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박현빈만 어려웠던 신인 시절 도움을 준 홍익선 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박현빈 그가 말하길 홍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신인 가수들과 비교해도 내가 유독 처지가 어려웠고 내세울 것도 기댈 것도 없는 막막한 삶이었다. 하지만 홍 사장님을 만나 대형 가수로 거듭났고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었으니 회사가 힘들 때 저라도 끝까지 남아 작은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몸값을 앞세워 새로운 소속사로 쉽게 이동하는 가요계 생리상 매우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가수 입장에선 고액 계약금을 받거나 유리한 수익 분배율로 계약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현빈은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박현빈 그는 무대 위에서 늘 박수와 환호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무덤덤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든 유쾌한 무대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열정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진짜 박현빈의 성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달리 본래 성격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요계 유쾌한 가수의 아이콘처럼 비치는 것은 엄청난 사전 연습의 결과였으며
그가 말하길 적어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라면 그 이상의 노력은 해야 된다며 그가 대중가수로서 무대 위에 올라설 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현빈 그는 데뷔 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쾌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있던 걱정도 사라질 만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노래가 가진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지금처럼의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전 2000년대부터 누구보다 트로트를 사랑하고 트로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현빈 그의 앞날에 늘 큰 축복이 가득하길 저 역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윤정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를 개설한 도경환, 이 모두가 기다려온 아이들의 모습을 공개해 본격 유튜버로 나섰다. 도경환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관심 덕분에 첫 영상을 잘 올렸다. 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장윤정 씨 허락이 군에가 다녀온 여행기를 올리려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 모습을 7,151,6,972배쯤 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급하게 아이들 영상을 올렸다. 고 말해다.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며 도경환, 장윤정도 연옥 도와요. 도플갱어 가족을 해시태그 했다. 이어도 경환은 정식 인사드립니다. 피트트가 형의 낮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장윤정이 촬영한 이 영상 속에는 연화 화영의 가구 독자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인사 후 화영이는 소파에 비워꾼이 잠들었고 이 모습을 장윤정이 고스란히 담았다. 장윤정은 잠든 화영이를 바라보며 이 모습 항상 날이 떠 있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큰 사람이지 옆에서 자는 걸 봤다. 고 화영이가 아빠 붕어빵임을 인증했다.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연우는 하영이에게 뽀뽀를 하며 장난을 쳤다. 결국 잠에서 깬 하영이는 자세를 바꾸며 쿠션 속에 몸을 숨겨 웃음을 안겼다. 앞서 도영화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도자 TV를 개설 첫 콘텐츠로 장윤정에게 유튜버 변신을 허락받는 모습을 담았다. 29일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찾아 영상은 28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구독자 수는 6만 8천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이큐브를 통해 이전부터 대중과 소통해왔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애 월 이예성의 구독자 수를 넘어서게 됐다. 안방 극장에서 만나던 도경환 가족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장 TV의 매력이다. 도경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보란에는 가수 장윤정의 아들도 연효 여동생도 하영의 아빠도 경환.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행복한 새로운 날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요.